여러분이 아닌 저희가 찾아갈게요. 오직 개인 투자자들을 위한 개미편의 방송, 개미차다 산말리. 1월 한 달간은요, 저희 호동쌤의 왕초보 주식반으로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강주리입니다. 자, 새해가 밝고 이제 2거래일제를 맞았습니다. 어제와 오늘 그런데 굉장히 또 이 온도차가 좀 극명하게 나타났던 것 같아요.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입장에서는 조금 당황스러우실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이 기회에 여러분들 주식을 처음부터 한번 기초부터 차근차근 배워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도 저희 호동쌤과 함께 왕초보 주식반 힘차게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네, 기초부터 탄탄하게 잡아줄 우리 선생님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호동쌤입니다. 임호동 대표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벌써 뭐 수요일입니다. 제가 사실은 우리 이데일리 방송을 어제부터 이제 2024년에 포문을 열기 시작했는데, 사실은 제가 이제 월요일하고 화요일 저녁 바로 이 시간 5시에 이 왕초보 주식반을 앞으로 여러분들하고 계속 이제 같이 하면서 여러분들과 같이 주식에 대한 정말 기본 중의 기본, 여러분들이 실전 매매를 하면서도 꼭 필요할 만한 내용들에 대해서 강의를 할 예정입니다. 어제 근데 방송이 끝나고 나서 우리 또 왕초보 주식반 교실에 입장하신 분들이 방송 시간이 정확하게 어떻게 되냐라고 또 질문 주신 분들도 있어서 네. 다시 한번 얘기 드리면 월요일에서 화요일까지 해서 바로 이 시간 딱 5시입니다. 근데 오늘 같은 경우는 이번 주에 월요일이 휴장이었기 때문에 제가 오늘은 특별하게 이렇게 또 방송 출연을 한 거고 그래서 오늘 역시 여러분들과 같이 알찬 강의를 또 꾸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생각해보니까 저희가 좀 디테일하게 알려드리지 못했던 것 같네요. 맞습니다. 저희 월요일, 화요일 5시부터 호동쌤과 함께 왕초보 주식반 함께 하실 수 있으니까요. 매주 월요일, 화요일 5시에 저희와 함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또 주식 공부를 하기 위해서 지금 참여해주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잖아요. 저희 인사 한번 나누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석 체크 한번 해볼게요. 제가 이제 반장의 마음으로 가서 한번 선생님 대신해서 출석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노란 톡방에 계신 분들께서는 편하게 인사를 좀 나눠주시면 좋겠네요. 지금 이미 본방사수 중, 대기 중 이렇게 올려주신 분들이 계시거든요. 이외에도 함께 저희와 하고 계신 분들 인사 좀 나눠주세요. 여러분들 아무 말이나 다 좋습니다. 안녕하세요도 좋고요. 호동쌤 너무 잘생기셨어요도 좋고요. 다 좋으니까요. 많이 많이 올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500억님이 안녕하세요 올려주셨습니다. 500억님 아이디도 부럽네요. 네, 자, 안녕하세요. 씩씩거리는 무진님, 파이팅하는 무진님. 네, 지금 많은 분들이 이렇게 인사를 나눠주고 계십니다. 맞습니다. 호동쌤 얼굴 뵈서 좋아요라고 단풍님께서 올려주셨습니다. 호동쌤 오늘도 강의 기대해보도록 할게요. 네. 자, 그러면 이제 지금 저희는 이 인사를 나눴던 방이 강의실입니다. 저희 강의실에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을 안내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저희 호동쌤과 함께 기초부터 하나하나 주식을 배워갈 수 있는 강의실을 저희가 열었거든요. 바로 노란톡방으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지금 가지고 계시는 스마트폰에서 노란톡방을 켜서 첫 번째 페이지 우측 상단에 보시면 돋보기가 있거든요. 돋보기 클릭하셔서 왕초보 주식반이라고 6글자를 써서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링크를 클릭하셔서 참여 코드는 0909입니다. 0909 눌러서 들어와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화면에 나가고 있는 QR코드도 보이시죠? 카메라로 스캔해 주시면 링크가 뜨니까요. 클릭하셔서
0909라고 눌러서 들어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주식 왕초보분들 다 모여서 궁금하신 모든 거 다 여쭤보셔도 돼요. 정말 이런 것까지 물어봐도 되나 싶을 정도도 다 괜찮으니까요. 뭐 캔들이 뭐예요? 주식이 뭔가요? 라는 어떤 질문도 좋습니다. 들어오셔서 다양한 이야기 나눠보시고 여러분들에게 꼭 도움이 되는 그런 공부해 나가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바로 들어와 주시길 바랄게요. 자, 그럼 저 이제 강의 본격적으로 한번 들어볼까요, 대표님? 네, 오늘 같은 경우도 네. 일단은 어제 오리엔테이션을 하면서 간단하게 이제 제가 캔들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도 역시 정말 네.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영어 공부를 하려면 네. 영어 단어를 알아야 결국은 영어 문장도 여러분들이 해석할 수 있고 회화도 가능한 것처럼 주식을 하려면 결국 주식의 이 단어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과연 주식의 단어라고 하면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들? 결국은 저는 그게 캔들이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일단 이제 첫 번째 화면을 보면서 제가 이제 어제도 잠깐 얘기를 드렸습니다만 자, 캔들과 이평선, 거래량, 추세 가장 이제 기본 중에 기본인 거고 여러분들이 HTS를 딱 켰을 때 그냥 딱 첫 화면에서 보이는 게 결국 이 네 가지입니다. 다른 뭐 특별한 게 포함되어 있지 않고 이 네 가지만 딱 있습니다. 거기에 여러분들이 뭐 설정을 하면서 추가를 할 수는 있지만 가장 기본적으로는 이 네 가지가 가장 HTS에 제일 먼저 나오는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일단은 HTS를 그냥 여러분들이 설치하고 그냥 첫 화면 키면은 그냥 이 네 개가 그냥 보입니다.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여러분들이 차트를 보려면 HTS를 보시고 뭐 MTS를 보시고 여러분들이 실제로 매매를 하려면 결국은 여기에 대해서 완전히 알고 계셔야 주식 매매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래서 캔들, 이평선, 거래량, 추세라는 게 있는데 자, 이 캔들이라는 거. 자, 여러분들 왜 캔들이라고 부를까요? 자, 주리앵커 혹시 캔들이라는 게 왜 네. 캔들이라고 부르는지 아시나요? 왜 캔들이라고 부른지는 사실 생각을 안 해봤네요. 그냥 네. 모양 때문에. 모양 때문에? 네. 양초 같이 생겨가지고. 양초처럼 생겨서요? 예, 예. 근데 네. 재밌는 거는 차트가 우리나라는 사실 제일 먼저 키면은 물론 양봉, 음봉, 네. 일본식 차트가 나오는데 네. 일본식 차트가 아닌 미국식 차트도 있습니다. 아, 그래요? 다른가요? 실제로 미국 네. 차트는 우리나라하고 이렇게 좀 생긴 게 다릅니다. 그러면 미국에서도 캔들이라고 할까요? 다르다면은 아닐 것 같은데요? 캔들이 그냥 맞습니다. 맞아요? 캔들이 맞고요. 자, 이 캔들이 우리 주리 학생이 얘기를 잘 해주셨는데 자, 일단 보면은 여러분들이 HTS를 키면은 이런 이제 캔들들이 보일 겁니다. 뭐 빨간색 양봉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파란색 음봉도 있을 건데 요게 이제 아래 꼬리가 없을 경우에 이렇게 캔들, 소위 양초처럼 생겼다 해가지고 캔들이라고 합니다. 캔들이라고 하고 이걸 이제 다른 말로 뭐 양봉, 음봉이라고 하는데 이 봉이라는 단어가 소위 한문으로 막대봉입니다. 막대봉. 그래서 이제 막대기처럼 생겼다 해가지고 막대봉인데 재밌는 거는 여러분들 미국식 차트하고 일본식 차트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자, 왜냐면 우리나라에서 보는 거는 보통 요런 캔들들 내지는 뭐 요런 캔들들을 많이 보게 되는데 미국식 차트는요. 바 차트라고 해서 바 차트 같은 경우는 아마 경제 방송에서 이걸 갖고 여러분들한테 강의하는 분들은 아마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근데 저는 사실 미국식 바 차트를 보면은 좀 더 여러분들이 차트를 보는데 이해되기가 좀 쉽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떻게 다른 거예요? 사실 저 미국장 본 적이 네. 있는데 네네. 똑같다고 생각했거든요. 아, 그게 보는 방식이 다른 건가요? 왜냐하면 예. 우리나라 사람이니까 네. 우리나라 사람은 일본식 차트에 워낙 익숙해져 있다 보니까 네. 미국 차트를 켜도 네. HTS에서는 웬만하면 일본식 차트로 나옵니다. 아, 알아서 좀 바꿔서 네네. 보여주는군요. 아. 그래서 미국식 차트가 어떻게 생겼는지 제가 그림을 잠깐 그려드리면 네. 미국식 차트는 그냥 이렇게 생겼습니다. 소위 그냥 바, 막대기입니다. 막대기. 막대기인데 줄 같은데요? 그냥 줄입니다. 네. 줄인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렇게 캔들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네. 이렇게 캔들이 있는데 시초가
뭐 종가까지 해서 이렇게 색칠을 칠해갖고 뭔가 이렇게 가득 차 보입니다. 가득 차 보이는데 미국식 차트는 자 시초가가 보통은 왼쪽에 있고 시간이 지나면서 오른쪽으로 갈수록 이제 종가가 형성되지 네, 않습니까? 네, 네. 그래서 미국식 차트는 시초가가 이렇게 딱 그려지고 장중에 하락했다가 뭐 올라갔다가 하고 나서 떨어져서 종가가 이렇게 끝나면 실제로 양봉 캔들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게 미국식 바 차트입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사실 우리나라 캔들보다는 좀 더 직관적입니다. 그렇네요. 왜냐하면 왼쪽에 있는 건 시초가, 오른쪽에 있는 건 종가거든요. 미국 가면은 주식은 못 하겠네요. 네. 아니죠. 그죠? 훨씬 더 직관적이니까 네. 이해가 되기 쉽죠. 그게 다시 또 공부를 해야 되니까.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네. 전혀 어렵지 않고 어쨌든 뭐 미국식 바 차트를 오늘 여러분들한테 강의하고자 하는 건 아니고 네. 캔들이라는 건 뭐 이런 거다. 그리고 대신에 미국 같은 경우는 양봉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블랙 캔들스틱이라고 합니다. 블랙 캔들스틱이요? 네. 그럼 그러니까 블랙입니다. 네. 검정색? 검정색입니다. 네. 너무 다른데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네. 음봉은 미국에서는 화이트 캔들스틱이라고 합니다. 화이트. 예. 블랙하고 화이트. 근데 확실히 못할 거는 같아요. 우리나라 사람이. 너무 네. 다르잖아요. 색깔. 전혀 의미가 다르죠. 네. 근데 우리나라는 빨간색하고 파란색이죠. 그렇죠. 왜냐하면 그냥 아시아권 문화가 그냥 약간 예전부터 우리나라 이제 태극기에서도 볼 수 있듯이 네, 네. 이제 빨강하고 파랑하고의 좀 상반된 이런 개념들을 많이 쓰다 보니까. 아시아 정치는 다 같은 색깔인가요? 그렇죠. 아. 일본하고 우리나라 이런 경우가 거의 대부분들 이렇게 양봉하고 네. 음봉을 쓰고 있습니다. 네, 요거는 이제 캔들이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뭐 일본식으로 쓰는 것과 미국식으로 쓰는 거 다르다라고 알고 가시면 될 것 같고 결국 캔들이 양초 모양을 닮았다고 해가지고 캔들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캔들을 뭐 빨간색이라고 양 캔들이 아니고 뭐 파란색이라고 캔들이 아니라 봉 어떻게 보면은 미국식의 이런 막대기를 그대로 갖고 와가지고 막대기라고 해서 봉이라고 부릅니다. 봉. 그래서 양봉, 음봉이라고 하는 건데요. 자 예시로 이제 좀 차트를 하나 보면 이런 식으로 생겼죠. 양봉하고 음봉. 자 양봉하고 음봉입니다. 자 어제 뭐 우리 간단하게 테스트를 했습니다. 양봉이 좋냐, 음봉이 좋냐. 네. 우리 또 주리 학생도 많이 혼란스러워 하셨고, 시청자분들도 많이 혼란스러워 하셨는데, 자, 우리 그냥 이 양봉하고 음봉, 단순하게 패턴만 절대 외워서는 안 되고요. 글쎄요, 이 한국의 교육 문화가 그런지 모르겠는데, 보통 이제 많은 사람들이 외워서 그냥 합니다. 맞아요. 주입식 교육입니다.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양봉은 그냥 매수, 음봉은 그냥 매도. 그래서 주식을 할 때도 마찬가지인 건 네. 외웁니다. 이 패턴은 상승형 패턴, 이 패턴은 하락형 패턴.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사실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 아닌가요? 어떻게 될지, 그렇죠. 모를 수 있죠. 뭐 알 수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확률은 그렇게 될 가능성은 높지만 네. 사실 캔들은 결국은 그날의 네. 흐름을 읽어내는 거기 때문에 네, 네. 흐름을 파악을 해야지 이걸 가지고 그냥 단순하게 이건 상승형 패턴, 하락형 패턴이다라고 그쵸, 마치 공식처럼 네, 그럴 순 없잖아요. 단정 지으시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게 결국 여러분들 주식을 하면서 가장 많이 실수하는 거고 손실로 이어지는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양봉과 음봉, 이 캔들 하나만 가지고 자 매수다, 하락이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시세 흐름을 어떤 식으로 움직이고 있는가 그걸 읽어내는 게 결국 기술적 분석이고 차트입니다. 그러니까 어제도 잠깐 얘기했던 건 결국은 이 캔들을 하나 만드는 데 있어서 누가 개입합니까? 사람들이 개입합니다. 결국은 매수하는 사람이 있을 거고 또는 반대로 매도하는 사람이 있을 거고 매수하는 사람이 세냐 매도하는 사람이 세냐 이걸 파악하는 게 사실은 기술적 분석을 읽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어 단어도 여러분들 우리나라 사람들이 영어 정말 못하는 이유가 단어 하나를 가지고 무슨 의미다라고만 외우다 보니 실제로 회화를 하는데 이게 무슨 의미지? 적용이 안 되는 적용이 거죠. 안 되죠. 실전 회화에서. 실전 회화에서는 다른 의미로 쓰이기도 하는데. 그러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주식 차트도 그냥 상승형이다 하락형이다만 외우면 실전에서 활용도가 안 된다라는 거. 그거 꼭 참고하셨으면 좋겠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사실 이게 정말 기초지만 도대체 시초가가 어딘가, 그리고 종가가 어딘가, 저가가 어딘가, 고가가 어딘가, 여기에 대해서 알고 가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이거 간단한 거일 수도 있습니다. 정말. 물론 지금 방송을 시청하시는 분들 중에서 나는 이제 주식을 처음 하기 때문에 잘 몰랐어 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번 기회에 알고 가시면 되고 나는 뭐 주식 5년을 했는데 이런 거는 쉬운 거 아니야?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알아야 되는 이유는 결국은 캔들 하나만 보지 마시고 흐름을 이해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시초가라는 게 있습니다. 시초가라는 건 장 딱 개장하고 9시에 첫 번째로 형성되는 가격인데요. 자, 여기서 제가 들어가기 앞서서 하나 문제를 내볼게요. 자, 우리 시청자분들도 생각을 해보시길 바라고 주리 학생 제가 문제를 하나 낼게요. 네. 자, 양봉은 네. 언제를 기준점으로 상승한 걸까요? 언제를 기준점으로요? 네. 양봉 자체가 네 그냥 상승이지 않습니까? 상승이잖아요. 네. 그냥 상승이 아니라 예. 언제를 기준점으로 상승을 했을 거 아니에요. 전날일까요? 아니면 뭐 전전날일까요? 아~ 오늘일까요? 전날이요. 전날이요? 아 전날이요. 전날이요? 전날인가요? 자 그러면 우리 시청자분들한테도 제가 갭상승도 있는데 그럼 뭐지? 네. 네. 그럼 제가 우리 시청자분들한테도 네, 네, 네. 질문 드릴게요. 저희 수강생들과 함께 이야기 좀 나누고 있습니다. 자 우리 왕초보 주식반 학생분들, 네. 양봉은 네. 전날을 기준점으로 상승을 했다라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1번을 남겨주시면 되고 전전날의 기준으로 상승을 했다라고 생각되시면 2번을 남겨주시면 되고 아니다 오늘 기준점으로 상승한 걸 양봉이라고 한다 생각되시면 3번입니다. 자, 이거 여러분들 노란톡에 그냥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네. 틀려도 됩니다. 뭐 오늘 주식 처음 하시는 분들이 그럼요. 전혀 모를 수도 있는데 네. 여러분 저처럼 당당하게 우리 네. 함께 이야기 나눠요. 뭐 틀린다고 네. 제가 여러분들 집에 쫓아가서 혼내겠습니까? 뭘 하겠습니까? 전혀 창피한 거 아니니까 그냥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그대로 답변 써주시면 됩니다. 그럼요. 저만 얼굴이 나가고 여러분들 얼굴 안 나가니까 괜찮아요. 여러분들 마음껏 편하게 주시면 됩니다. 일단 전날, 맨 처음 주시면 전날이라고 하셨고요. 오늘이라고 하신 분들도 계세요. 10회가 말씀하시는 분도 있고 오늘이요. 1번이 전날이었죠? 네. 1번이신 3번이 의외로 많이 올라온대요, 계속해서. 3번이 오늘이었나요? 네네, 오늘입니다. 열공언니는 시초가라고 올려주셨고요. 대박과자님은 당일시가라고 하셨고요. 그리고 계속 3번, 2번도 깡순이님은 2번 올려주셨고 대박기원님 1번, 일단 호동쌤 쫓아와서 혼내주세요. 네, 일단 저희가 혼날만한 건지 아닌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과 3번이 일단 팽배한데 3번이 좀 우세인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뭐예요? 1번, 3번 뭐예요? 2번은 네. 확실히 아닌 것 같고. 네, 2번은 확실히 아니죠. 네네. 2번은 확실히 아니고 이게 주식을 처음 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고 아닌 이제 주식을 하고 계셨는데 생각지도 못한 질문이라서 지금 맞아요. 헷갈리시는 분들이 있으실 것 같아요. 네. 근데 양봉이라는 건 여러분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양봉 자체 해석을 하다 보니 헷갈려 하시는 게 양봉은 매수지 않습니까? 상승이고? 상승, 네. 그러니 전날 대비 상승했다라고 생각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아. 자, 화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예를 들어서 전날에 가격의 종가가 만 원이었다. 만 원으로 끝났다라고 보시면 오늘의 시초가가 예를 들어서입니다. 12,000원으로 시초가가 출발을 했다라고 보겠습니다. 자, 전날에 양봉으로 종가가 만 원에서 끝났는데 오늘 시초가가 12,000원에서 출발하면 일단은 갭상승으로 출발을 하는 건데 네. 근데 오늘 종가가 8,000원이라면 그건 음봉이죠. 그러면 음봉으로 빠져버립니다. 네. 자, 그러면 양봉은 전날 대비 상승이 아니죠. 에? 전날 대비 상승이 아니라 아니, 또 하락을 했는데? 그렇죠. 전일 대비 상승 출발했지만 종가가 하락하면 그건 음봉이죠. 음봉이죠. 네. 그러면 전일 대비 상승했는데도 음봉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거 하락을 했으니까요. 자, 아니에요? 자, 그럼 다시 예시를 들게요. 네. 자, 만 원이지 않습니까? 전일.
전일 종가가 만 원인데 네. 예를 들어 오늘의 시초가가 만 원에서 그대로 출발을 하는 겁니다. 시초가가. 자, 그런데 오늘 장중에 주가가 올라서 12,000원에 끝납니다. 네. 그러면 이제 양봉이 돼버리죠. 그렇죠. 오늘 양봉. 아, 시작 기준. 그렇죠. 네네네. 시작 그러니까 기준이에요. 여러분 시작 기준이라고 합니다. 시초가였어요. 네. 자. 시초가 써주신 분 계신. 어, 열공엄니님 시초가라고 써주셨어요. 네. 자, 그러니까 이게 정답은 네. 결국은 오늘 시초가의 기준으로 양봉이 형성되거나 음봉이 되는 거죠. 네네. 그러니까 전일 대비해서는 아닙니다, 여러분.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전일 대비해서 오히려 상승 출발했다가 떨어져 버리면 음봉이 되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니 결국은 여러분들 중요한 거는 양봉 자체에 대한 해석이 중요한 것도 아니고 음봉 자체에 대한 해석이 중요한 게 아니죠. 그러니까 이 캔들 하나는 전일하고도 무관하고 다음 날하고도 어떻게 보면 무관합니다. 결국은 이 캔들 하나는 오늘 하루 동안의 움직임만 표현한 겁니다. 처음에 이제 장 초반에 우리가 결국은 9시에 개장했을 때 시초가가 여기서 출발을 하는 거고 그러다가 이제 주가가 장중에 이제 쭉 떨어지다가 그러면 음봉으로 바뀌겠죠. 음봉으로 바뀌다가 저점을 딛고 나서 반등하기 시작하면 이렇게 아래 꼬리라는 게 생깁니다. 그렇게 아래 꼬리라는 게 생기면서 결국 저가라고 합니다. 장중에 최저가라고 해서 저가라는 표현을 하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장중에 쭉 주가가 올라가다가 형성된 게 고가라고 표현을 하죠. 고가라고 표현한 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장 마감 3시 30분에 딱 끝나는 가격을 바로 종가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그래서 양봉이라는 건 결국은 전날 가격하고는 전혀 무관하고 시초가 대비 종가가 높으면 양봉입니다. 반대로 시초가 대비 여기가 시초가가 아니죠. 여기가 시초가가 아니라 시초가 대비 종가의 가격이 낮게 끝나면 음봉이라고 표현을 하죠. 자, 그러면 결국 전날하고는 전혀 무관한 거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캔들 하나만 보고 다음 날의 주가를 예상한다라는 건 정말 어려운 겁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전일 대비 주가가 어떻게 된 게 아니라 그냥 오늘 하루 동안의 가격이 변화된 거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캔들 패턴만 외워갖고 매매하다가 실수를 할 확률이 높아지는 거고 그냥 우리는 캔들 패턴을 외우는 게 아니라 이 캔들이 어떠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가. 그러니까 결국 매수자가 강한가 매도자가 강한가. 네. 이 양쪽의 힘이 대립되고 있는데 어느 쪽으로 줄당기기가 땡겨오고 있는가를 느껴야 그게 이제 차트의 결국은 해석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장중 대비해서 위아래 움직이다가 시가 대비 종가가 높게 끝났느냐 아니면 시가보다 종가가 낮게 끝났느냐 이런 흐름들을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그려가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게 점점 실전 매매로 녹여드려야 여러분들이 좀 더 차트를 보는데 뭐라고 할까요? 좀 더 실력이 더 높아지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 주식은 정말 우리가 예전에 배웠던 산수처럼 이렇게 그냥 공식처럼 외워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시가 대비 이제 뭐 종가가 높냐 또 낮냐에 따라서 물론 뭐 양봉, 음봉 이렇게는 알 수가 있지만 여기에 이제 들어있는, 내재되어 있는 의미를 저희가 또 파악을 해서 그 흐름을 읽을 줄 알아야 되는 것 같은데 너무나도 어려운 것 같아요. 그렇죠? 여러분들 그래서 지금부터 저희와 함께 또 새해가 밝았기도 하니까 새해 새로운 다짐처럼 새롭게 또 주식을 한번 다시 시작해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2024 왕초보 주식반 강의실 열었습니다. 여러분들 저와 함께 해주시기 바랄게요. 저도 여기 강의실의 수강생으로서 이 호동쌤과 함께 이 기초부터 하나하나 배워나갈 생각입니다. 여러분들도 저 외롭지 않게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노란톡방에서 왕초보 주식반이라고 검색을 해주시면 됩니다. 참여 코드는 0909 눌러서 들어오시면 우리 초보자들끼리 다양한 이야기도 나눠보시고요. 또
궁금한 거 있으면 언제든지 질문해 주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또 QR코드도 스캔하셔서 들어와 주시면 되는데 똑같이 0909를 눌러서 들어와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게 궁금한 게 있잖아요, 저희가. 근데 이게 이런 질문 해도 되나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다들 알 것 같은 그런 분위기에 내가 이런 질문을 던지면 민망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요. 전혀 그런 걱정하지 마시고 편하게 질문을 주시면 우리 친절한 호동쌤께서 또 답변을 주실 거니까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들어오셔서 질문 많이 많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가지고 계시는 스마트폰 노란 톡방의 첫 번째 페이지 우측 상단에 보시면 돋보기가 있죠. 돋보기를 클릭해서 들어오셔서 왕초보 주식반 여섯 글자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엔터를 누르셔서 링크를 클릭하신 후에 0909 눌러서 들어와 주시면 참여 완료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화면에 나가고 있는 QR코드를 카메라로 스캔을 해주시면 링크가 뜹니다. 클릭하셔서 똑같이 0909 눌러서 들어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질문 많이 해주시기 바랄게요. 저희는 이어서 또 강의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어떤 내용들을 또 이어서 들어볼까요? 네, 우리 뭐 창피하다고 여러분들 질문을 안 하시면 발전은 멈춥니다. 그럼요. 네, 모르는 거를 알아가려고 하는 게 결국 그게 배움의 시작이고 그게 결국은 여러분들이 나중에 본 실력으로 이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모르는 게 잘못은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럼요. 네. 예. 그래서 언제든지 질문을 주셔도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또 차트 보면서 네. 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이제 어쨌든 각 캔들이 시초가와 종가, 그리고 저가와 고가 이렇게 총 네 가지로 형성이 되는데 그럼 여기에서 중요한 거는 뭘까요, 여러분들? 중요한 거는 캔들의 구성하는 데 있어서 네. 중요한 게 너무 많아요. 중요한 거요? 네. 네네. 네. 중요한 건 뭘까요? 캔들에서요. 네. 뭐 여기 이제 꼬리가 중요할까요? 아니면 요 가운데가 중요할까요? 아, 몸통. 네. 아니면 뭐 위에가 더 중요할까요? 아니 그냥 캔들 자체가 중요한 거 아니에요? 뭐 캔들 자체가 중요하긴 한데 네, 좀 더 중요한 부분이 어딜까요? 뭘까요, 여러분? 네. 몸통. 몸통이요? 네, 바디가 중요하지 않을까요? 네. 왜 바디가 중요하죠? 중심이니까 네. 네,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예,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가 신체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도 네. 코어, 네. 네, 딱 척추가 중요한 것처럼 이 캔들의 중요한 부분도 결국은 몸통입니다. 맞아요? 네, 몸통이 맞습니다. 맞으면 맞다고 얘기 좀 해주세요, 선생님. 네, 알겠습니다. 네. 좀 칭찬이 좀 고프셨구나. 저희 왕초보들한테는 네. 이런 칭찬 한마디가 얼마나 힘이 되는데요. 알겠습니다. 네. 자, 여러분들도 잘하고 계신 겁니다. 네. 네, 적극적으로 답변 달아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자, 맞습니다. 몸통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물론 저가와 고가도 중요를 합니다. 자, 왜냐하면 일단은 우리가 뭐 시초가가 여기고 시초가가 여기입니다. 그래서 장중에 변동성을 분명히 보이고 있는 게 뭐 예를 들어 양봉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의 주가 흐름이 움직인 거고 음봉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이제 주가가 움직인 건데 고가와 저가가 중요한 이유는 결국은 하락했다가 올라왔다라는 거. 하락했다가 올라왔다라는 건 뭡니까? 매도세가 나오다가 처음에는 음봉이 나오다가 이렇게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올라오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걸 이제 지지라고 합니다. 저가라는 건 다른 말로 표현하면 지지를 받는다. 지지라고 표현을 하고 또 반대로 상승을 했다가 이렇게 떨어지는 부분은 뭐라고 합니까? 결국은 이 부분만 오면 누군가는 팔려고 하는 겁니다. 팔려고 하다 보니까 매도 물량으로 인해서 주가가 하락했기 때문에 자, 여기는 결국 이 구간만 왔을 때 누군가 매도를 하려고 한다라고 해서 저항에 부딪혔다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고가는 보통 저항이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자, 그래서 지지와 저항은 사실 추세를 볼 때는 중요한 부분이나 사실 더 중요한 거는 시초가부터 종가까지 얼만큼 거리가 멀어졌고 위로 갔느냐 아래로 갔느냐 이게 결국 방향성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꼬리보다는 몸통이 더 중요합니다. 시초가 대비 떨어졌다가 올라갔다가 뭐 이런 건 중요한 것보다도 네. 결국 시초가 대비 종가에 어떻게 됐느냐 상승세가 붙었느냐
아니면 하락세가 붙었느냐. 큰 방향성에서는 몸통이 더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캔들도 결국은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그렇죠. 있지 않습니까? 네네. 몸통이 예를 들어서 큰 은봉 같은 경우는 엄청나게 매도가 많이 떨어진 매도의 힘이 강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반대로 작은 은봉 같은 경우는 어떻게 봐야 됩니까? 시초가 대비 하락은 했지만 이거보다는 매도세가 약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몸통의 크기에 따라서도 매수세가 세다 내지는 매수세가 약하다. 또 반대로 매도세가 세다 매도세가 약하다라고도 볼 수 있기 때문에 몸통은 상당히 더 꼬리보다는 더 중요하다. 대신에 이 윗꼬리와 아랫꼬리도 역시 지지와 저항 역할을 하기 때문에 윗꼬리가 나왔느냐 아니면 아랫꼬리가 나왔느냐에 따라서도 물론 이 부분도 좀 중요할 것 같은데 이 부분은 다음 거를 보면서 하나하나씩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방금 이제 제가 그림을 손으로 그렸지만 네. 예, 좀 더 여러분들이 제가 아까 얘기 드렸다시피 본 캔들 하나만 보고 자꾸 판단하고 외우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냥 여러분들의 확증 편향이 생겨버립니다. 이 추세를 보셔야 됩니다. 추세를 보셔야 되는데 자, 요 시가, 고가, 종가인데요. 자, 우리 주리 학생 지금 잘 듣고 계시는 거 맞죠? 그럼요, 그럼요. 지금 눈빛 보이시지 않아요? 초롱초롱해요, 지금. 네. 그럼 시가가 어떻게 되는 거죠? 시가가 뭡니까? 시작하는 금액이죠, 네. 시초가. 언제 시작하나요? 장 시작할 때요. 네, 장 시작이 몇 시인가요? 아, 9시 아닌가요? 네. 아, 맞습니다. 네. 아, 혹시나 지금 집중 안 하고 다른 거 하실까 봐. 아, 설마요. 네. 네. 자, 여러분들도 시청 잘 하고 계시죠? 네. 자, 집중하시고 반응 막 올라오고 네. 있어요. 자, 요 차트를 이제 조금 더 추세를 보게 되면 네. 예를 들어서 이제 이 시초가는 요렇게 출발을 합니다. 요렇게 출발을 하고 그다음에 분명히 장중에 주가가 하락을 했을 겁니다. 음봉으로 바뀌었을 건데 음봉으로 바뀌었다라는 거는 상당히 부정적이죠. 부정적인데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중에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쭉 주가가 상승을 했던 겁니다. 장 초반에는 부정적인데 장 후반 들어서 매수세가 들어왔다. 자 요거까지는 매우 좋은 캔들입니다. 매우 좋은 캔들인데 자 옆에 차트를 보게 되면 결국은 이제 윗꼬리라는 게 생기죠. 윗꼬리가 생겼다는 건 그러니까 매도가 나왔다가 매수세가 들어왔다 여기까지는 상당히 강한 매수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지만 장 후반 들어서는 다시 반납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소위 우리가 아까도 얘기 드렸지만 줄당기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측으로 끌려가느냐 좌측으로 끌려가느냐 그러니까 어디가 세냐라는 흐름을 읽어내는 게 결국은 차트의 가장 중점적인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러면 제가 요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 다른 캔들을 보면서 이제 흐름을 네. 파악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옆에 흐름을 보기 전에 요거 질문 드릴게요. 네, 네, 네. 자, 요 캔들만 봤을 때 네. 매수세가 셀 것 같습니까? 아니면 매수세가 세지 않은 것 같습니까? 세지 않은 것 같아요. 세지 않은 것 같다? 네. 그러니까 매수세가 조금 어려울 것 같은데 상승이 나올 것 같은 차트인가 아니면 상승이 하다가 어제 얘기를 하셨던 게 역망치 캔들이라고 하셨던 것 같아요. 네. 맞죠? 근데 그게 그렇게 좋은 의미는 아니라고 하셨던 게 제가 지금 기억이 나거든요. 좋은 의미는 아니다? 네. 그러니까 무조건 상승으로 가는 게 아니다. 네. 메이저 수급이 들어온다는 신호가 아니다. 뭐 이런 네. 얘기를 하셨던 기억이 나는데 네. 아닌가요? 자. 그러면은 제가 문제를 내볼게요. 우리 시청자분들한테도. 네. 자, 시청자분들 그냥 편하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 캔들 하나가 나는 상승세가 더 갈 것 같은 뭔가 매수의 힘이 강하게 들어온 차트인 것 같다라고 생각되시면 노란톡에 1번을 남겨주시면 되고요. 아니다. 나는 이 차트가 분명히 올라가다 마른 것 같아서 떨어질 것 같다. 이거 매수세가 강한 캔들은 아니다. 라고 생각되시면 2번을 남겨주시면 되고요. 저 틀렸나 본데요. 다들 1번 올리시는데요. 그리고
나는 모르겠다. 네. 3번 남겨주시면 됩니다. 아, 네, 지금 일단 퀴즈가 시작하자마자 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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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자 될 거야 님이 매수를 강조하셨고요. 그 뒤를 이어서 다들 1번 행복전도사님은 2번을 올려주셨고요. 손 흔드는 라이언 님도 2번을 올려주셨는데 다들 1번이시고 지금 500억 님이랑 또 여러분들이 2번도 많이 올려주셨고요. 지금 3번 올리신 분도 계세요. 은하 님이랑 안민선 님은 3번 또 올려주셨고요. 저는 아까 아니라고 했으니까 매수가 강한 것 같지 않다고 했으니까 그럼 2번인 거죠. 네네네. 3번으로 바꿔볼게요. 2번 하겠습니다. 2번이요? 2번 하겠습니다. 네. 네. 낙장 불입 2번 하겠습니다. 일단은 1번이 많고 그다음에 3번이 조금 있나요? 3번도 몇 분 계신데 네. 2번도 생각보다 있으세요. 근데 1번이 좀 더 우세한 것 같거든요. 그런가요? 네, 네. 1번이 다들, 조금 많은 편이네요. 네, 그리고 절묘한 타이밍님께서는 난 앵커님과 반대로 1번 해주셨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네. 네. 한번 보시죠. 몇 번이 정답인지. 자, 예. 일단은 우리 1번 하신 분들은 네. 대체로 주식을 하면서 어떤 차트를 많이 만나냐면 네. 요런 차트에서 일단 매수를 하고 보시는 분들입니다. 요런 차트에서 매수를 하셨다가 더 떨어지는 경우를 많이 아마 만나게 되실 2번이군요. 겁니다. 2번이요? 아니, 아니에요? 저는 정답을 빨리 말씀. 정답은 3번을 하신 분들이 또 더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 왜냐하면 1번이라고 보기에는 애매하고 2번이라고 보기에도 애매합니다. 아, 왜냐하면 자 이거 역시 마찬가지인데요. 자 보면 캔들을 그대로 제가 여러분들 캔들 하나만 보고 매매 판단하지 말라니까요. 1번 하신 분들은 결국은 캔들 하나 보고 야 이거 상승형이네라고 생각하신 분들일 겁니다. 분명히. 자, 근데 우리 보시면 시초가. 네. 자, 여기서 출발을 했다라고 보겠습니다. 여기서 출발을 했는데 결국 장중에 강하게 올라가면서 고가를 형성을 했습니다. 네. 고가를 형성했는데 결국 종가는 매도세가 분명히 나와서 떨어진 겁니다. 그죠? 이게 무슨 의미겠습니까? 우리 여러분들 대부분의 이제 투자자분들이 항상 이 음모론이자 개인적 해석이 들어갑니다. 자, 뭔가 강하게 매수한 흔적이 들어왔어. 자, 이 윗꼬리는 세력이 매수한 흔적이야. 흔적이 남았기 때문에 주가가 떨어지더라도 올라가려고 할 거야 라고 해석을 하시는데 여러분들의 개인적 생각 들어가지 마시고 그냥 직관적으로 한번 보세요. 직관적으로 봤을 때 무슨 느낌이 듭니까? 올라가다가 떨어졌습니다, 분명히. 네. 올라가다가 떨어졌습니다. 자, 주가가 올라가다 떨어졌다라는 거는 뭔가 기분 나쁘지 않습니까? 근데 올라가다가 이제 막판에 좀 매도세가 있었다는 거잖아요. 네네. 근데 많이 안 판 것 같으면 괜찮은 거 아니에요, 또? 많이 안 팔았다. 예, 예. 왜냐면은 올라간 것보다는 네. 좀 덜 다시 내려온 느낌인데. 근데 이 너무 디테일한가요? 봉 보고 예. 많이 판 건지 많이 안 판 건지 지금 느낌을 알 수가 있나요? 아, 그죠. 매도량은 모르겠는데 네. 그 그래프 길이를 봤을 때. 그래서 제가 정답은 3번이라는 겁니다. 아~ 모르겠다. 어느 정도 매도를 한 건지 전혀 모르겠다. 아~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만 보고 다음 날 매수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네. 근데 저는 사실은 이거 다음 캔들이 사실은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올라가다가 매도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다음 날 더 매도를 할 수도 있는 거고 그죠. 반대로 더 매도가 아니라 요 구간에서 뭐 예를 들어서 양봉 캔들이 하나 더 나와서 반등 시도를 하려고 한다면 오히려 다음 날 보고 매수를 해도 됩니다. 네. 그러니까 이 캔들 하나만 보고 판단을 안 하시는 게 좋다라는 거죠. 저걸로는 알 수가 없는 거군요. 네. 그리고 이 캔들은 아까 우리 주리 학생이 역망천 캔들이라고 했는데 사실은 삿바형 캔들입니다. 아 선생님. 네. 이렇게 자꾸 네. 힘들게 하시면 집중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와중에 부자 될 거야 님께서 건의를 하나 하셨어요. 네네. 캔들 하나만 두고 물어보셨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보기 3번을 드렸잖아요. 아, 모르겠다. 이거 가지고 합니다. 모르겠다. 네. 부자 될 거니 네. 3번이 있었다고 합니다. 네. 어쨌든 아까 저와 함께 반대로 하셨던 절묘한 타이밍 님과 저는 다 틀렸던 걸로. 그렇죠. 네. 자, 그리고 우리 네. 아까 주리 학생이 네. 매도세가 좀 센 것 같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 캔들은 바로 다음 캔들입니다. 바로 요겁니다. 자, 요게 바로 이제
아까보다는 윗꼬리가 훨씬 맞아요. 길죠. 쟤는 더 많이 팔았을 것 네. 같아요. 훨씬 길어서 느낌만 봐도 그냥 윗꼬리가 엄청 깁니다. 매도세가 엄청 낮다라는 거겠죠? 요거는 좀 빠르게 보겠습니다. 주가가 이렇게 올라간 것까지는 똑같은데 자, 결국은 하락 매물이 상당히 깊었다라는 거죠. 아까보다 훨씬 더 많이 팔았기 때문에 윗꼬리가 훨씬 더 많이 길어진 겁니다. 그래서 아까 삿바형하고 역망치형 캔들의 차이는 꼬리의 길입니다. 꼬리의 길인데 자, 역망치형 캔들은 전체 상승 길이 대비해서 이 중간 이하를 더 내려가 버리면 그 망치 머리가 너무 크면 그렇죠. 안 되는군요. 반 이상이 되면 그렇죠. 안 되는군요. 네. 아. 망치는 머리가 작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네, 막대기가 네. 길어야 되는 것처럼 아. 막대기가 이 윗꼬리가 길면 네. 역망치형 캔들이고 반대로 이 전체 상승률의 이 50% 이상을 넘어가는 몸통이 만들어지고 꼬리가 짧으면 삿바형이라고 합니다. 아, 그래서 아까 저를 그런 표정과 눈빛으로 쳐다보셨군요. 제가 역망치형 여태 들은 것 같다 아는 네. 척하니까 뭔가 굉장히 가소롭다는 듯한 표정으로 저를 이렇게 쳐다보셨어요. 오해입니다. 네, 전혀 그렇지 않았고 뭔가 했거든요. 아, 이제 완벽히 이해했습니다, 네. 선생님. 네. 저 왕초보 주식반이지 않습니까? 열심히 하겠습니다. 모를 수도 있습니다. 네네. 좀 모른다고 여러분들한테 막 이렇게 하지 않고요, 여러분들 모를 수 있습니다. 네. 모를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배움의 시작은 모르는 걸 인정할 때부터 시작이 된다라고 봅니다. 정말 나는 모르는데 그냥 이걸 누구한테 얘기하기도 그렇고 창피해서 그냥 혼자 꽁꽁 싸고 있으면 여러분들 누가 해결해 줍니까? 여러분들 실력 발전 안 됩니다. 그러니까 모르더라도 아, 나 여기에다 답변 달아도 될까? 그냥 그런 걱정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누군지도 저는 모릅니다. 그냥 노란톡방에 그냥 여러분들이 나는 이 차트를 봐도 잘 모르겠다. 하는 부분들 언제든지 남겨주셔도 되고요. 여러분들이 아직 입장하지 않으셔가지고 나는 포동쌤한테 물어보고 싶은데 아직 입장 못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지금 아래 하단에 나와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 왕초보 주식반 노란톡방에 입장을 하셔가지고 언제든지 여러분들이 질문하고 싶은 차트 내지는 뭐 캔들 패턴에 대해서 난 이런 패턴들 아직 잘 모른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입장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앞으로 입장하신 분들한테는 제가 준비한 이런 차트에 대한 분석 자료들도 앞으로 여러분들한테 선물로 드릴 예정이기 때문에 정말 2024년 나는 주식을 제대로 공부해서 기초부터 탄탄하게 채운 다음에 실전 매매 실력을 확 키워서 올해 연말에는 나는 진짜 주식으로 수익 냈다라는 정말 이런 목표 달성을 해보실 분들은 아래로 입장하시면 될 것 같고 입장 코드가 0909 예, 공부하라는 의미에서 0909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왕초보 주식반 노란톡에 입장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삿바형 캔들과 이제 역망치형 캔들이 다르다는 거를 오늘 알게 됐습니다, 여러분들. 물론 이미 알고 계신 분들도 계셨겠지만 저는 그냥 단순하게 진짜 역망치형인 줄 알고 아주 당당하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이게 또 디테일하게 들어가니까 다 다르네요. 여러분들도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알고 계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새롭게 처음부터 해보시는 것도 저는 진짜 괜찮을 것 같아요. 저희 노란톡방에서 아까 이 호동쌤 말씀 듣고 맞습니다. 모르는 거 인정합니다. 배우고 싶습니다. 이렇게 올려주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저희 수강생분들과 그리고 또 저와 함께 기초부터 하나씩 하나씩 주식을 새롭게 시작해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그리고 새해 다짐 아직 안 세우신 분들, 목표 안 세우신 분들 주식 처음부터 배우기라고 세우셔도 될 것 같습니다. 강의 들어보니까 너무 재밌지 않나요? 여러분들 지금 2024 왕초보 주식반 강의실에 함께 들어오셔서 저희와 함께 해주시기 바랄게요. 자, 지금 저희 1,300여 분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제 한 200여 분 그럼 자리가 남은 거죠. 선착순 1,500명이기 때문에 200분 정도 지금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노란톡에서 왕초보 주식반을 검색하신 후에 0909 눌러서 들어오시면 저희와 함께 다양한 궁금증 물어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QR코드로 스캔해 주셔도 됩니다. 지금 아들 나가고 있는 QR코드를 스캔하셔서 0909 눌러서 들어와 주시면 궁금한 질문 올려주셔도 호동쌤이 답변을 해주실 수도 있고요. 또 저희가 방송 중에 함께 질문도 드려보고 궁금증 해결해 나가볼 테니까요. 많이 들어오셔서 질문 남겨주시기 바랄게요. 저희 이어서 강의 또 들어봐야겠죠? 네. 예시 차트를 하나 좀 네. 갖고 왔습니다. 예시 차트를 하나 갖고 왔는데 네. 자, 우리
주리학생, 요 캔들 무슨 캔들이라고요? 네. 아, 저건 조금 애매한데요? 영망치형으로 하겠습니다. 영망치형? 네, 약간 네. 뭐 헤드가 큰 것 같은데. 순간 당황하셨는데. 네, 영망치형 캔들이 맞습니다. 네. 자, 그러면 영망치형 캔들 다음에는 어떻게 된다고요? 삿바형 캔들이요? 아니요, 아, 영망치형 캔들 다음에는 아, 네. 어떻게 될 것 같다? 이게 무슨 의미를 갖고 있나요? 영망치형 캔들이? 매도가 많다는 의미죠. 네, 매도가 많죠. 네. 매도가 많기 때문에 자, 우리 많은 투자자들이 저는 이런 차트에서 정말 많은 실수를 하는 이유가 그냥 이 캔들 자체에 대한 해석을 안 하고 캔들 패턴만 보고 거래량을 봅니다. 대부분들의 투자자가 그렇습니다. 맞아요, 네. 양봉인데 거래량 많이 들어왔네. 대량 거래량. 야, 이거 뭔가 매수세가 많이 들어왔다. 매집인데 주가가 장중에 올라갔다가 밀렸지만 거래량 보니까 이거 심상치 않네. 소위 세력들이 들어온 흔적이다. 개미 털기다. 이거 매집봉이다 라고 생각하시는데 결국은 주가가 어떻게 됩니까? 요렇게 됩니다. 주가가 다음날 장땡봉이 나오고 그리고 나서 주가가 상승하기보다는 횡보를 하면서도 조금씩 밀려갑니다. 자, 그래서 저는 아까도 얘기를 드렸지만 사실 삿바형은 영망치형보다는 좀 더 매수가 강하다라는 의미로 볼 수는 있습니다만 이 캔들 하나만 가지고는 해석하기가 어렵고 또 영망치형 캔들은 상당히 매도세가 강하다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실은 이 윗꼬리 캔들 하나만 가지고 매매를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여기에서 이제 실수를 하시는 분들이 많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결국은 캔들을 볼 때 흐름을 이해하려고 하셔야 됩니다. 매수자가 강한가 매도자가 강한가. 결국 삿바형 캔들 같은 경우는 요렇게 했다가 요렇게 밀린 거고 영망치형 캔들은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밀린 겁니다. 많이 밀린 거는 당연히 떨어지려고 할 거고 자 조금 밀렸다고 올라가겠습니까? 알 수가 없죠, 이거는. 네. 삿바형은 알 수가 없고 망치형은 매도가 강한 거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네. 차트 보고 야, 거래량 들어왔네. 양봉이네. 매수가 강하다라고 그냥 매매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 다음에 추이도 보실 필요가 있고 또 더불어서 꼬리의 길이가 어떤가 전반적인 흐름들을 좀 읽어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결국 이런 매집봉이 자꾸 주가가 올라가기보다는 떨어지려고 하는 경우들이 생각보다는 많이 발생을 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고 결국은 그냥 캔들의 형태만 여러분들 한국식 교육대로 그냥 외우려고 하지 마십시오. 흐름을 자꾸 파악하셔야 여러분들이 차트를 보는 데 있어서 좀 더 흐름들이 읽기가 쉬워질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제가 같이 이렇게 왕초보 주식반을 통해서 앞으로도 여러분들하고 같이 캔들 흐름을 읽는 방법과 결국 이런 캔들과 거래량 이평선을 통해서 앞으로 주가가 어떤 식으로 좀 움직일 수 있는가를 여러분들이 추적하는 방법을 우리가 같이 공부를 계속해서 어떤 구간에서 좀 매수 타이밍을 노리면 좋을까? 어떤 구간에서 매도 타이밍을 노리면 좋을까? 이렇게 매매 타이밍까지 여러분들이 실전 감각을 키우는 시간을 앞으로도 계속 활용을 하도록 할 테니까 앞으로 왕초보 주식반 계속 기대를 해주시고 또 여러분들과 앞으로 강의 자료도 계속 선물로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다음 주에 또 여러분들 기대해 보시고 다음 주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단편적으로 보면 안 되고 이 흐름과 추세를 파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처음부터 이제 제대로 배우면서 우리 실전 감각을 함께 키워보면 좋겠습니다. 노란톡방 우리 왕초보 주식반 강의실로 지금 바로 들어와 주시기 바랄게요. 노란톡방에서 왕초보 주식반을 검색을 해주시면 되고요. 클릭하신 다음에 0909를 눌러서 들어와 주시면 입장이 완료입니다. 그리고 검색이 조금 헷갈려요 하시는 분들은 QR코드 준비되어 있습니다. 가지고 계신 스마트폰 카메라를 켜셔서 QR코드 스캔하신 다음에 링크 클릭하고 0909를 눌러서 들어와 주시면 입장 완료입니다. 자, 평소에 궁금하셨던 부분, 이게 뭔가요? 헷갈리시는 거 얼마든지 여쭤보셔도 좋고요. 그리고
지금 빛나는 하루님께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5시에 방송하는 건가요? 라고 또 시간을 여쭤봐 주셨습니다. 저희 월요일, 화요일 5시에 호동생과 함께 왕초보 주식반 함께 해보실 수 있으니까요. 월화 5시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궁금하신 점 질문 남겨주시면 저희가 다 답변 드릴게요.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도록 하겠습니다. 왕초보 주식반 저희 오늘은 또 여기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찾아올게요.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